자, 오늘은 말이죠. 주제를 공개하기 전에 먼저 엄지 가족들의 현재 건강 상태를 간단히 좀 체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증상 중에 내가 몇 가지나 해당하는지 자,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난히 피로하고 무기력하다. 같은 양을 먹는데 살이 쉽게 찐다.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느낀다. 무릎과 허리 통증을 자주 느낀다. 저는 저거 네 개 다 해당되는데 야, 다요? 네, 갱년기 테스트 같은데 왜 엄지의 가족들 다 해보라는 거 보면 예.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 봐요? 아,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오. 예. 아니, 저는 여기서 특히 허리 통증이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게 요새 또 육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허리가 조금 삐걱삐걱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증상들이 바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 노년 건강의 힘, 근육. 양보다 질을 높여라. 근육의 질이 낮으면 이나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근육의 질이 중요한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낙상사고로 인한 사망률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근육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분을 보신다면 나이 핑계 더 이상 못 대실 겁니다. 예, 무릎 관절염 심해가지고 예. 딱 6개월 하고 나니까요. 예,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져요? 예. 이 증상들이 바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저런 설문조사 항들이 다 이 근육과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근육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몸 움직일 때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근육은 건강의 주춧돌이라고 할 만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건강의 주춧돌이다? 놀라실 게 우리 음식 먹으면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음식 먹죠. 네. 음식 갖고 있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그거 네. 바꿔주는데도 근육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근육이 줄어들거나 근육의 질이 나빠지면 들어온 음식이 에너지로 바꾸지 못하니까 진만 많아지고 피곤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겠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음식이 들어와서 남아버리면 그게 우리 몸에는 노폐물로 작용하니까 네. 그게 고스란히 살로 저장될 수도 있으니까 근육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